안녕하세요. 오늘 이번에 할건그 백업 장치입니다. 요즘 이제 영상 많이 공부하면서 이게 아마 백업 장치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마이북이라는 건데 이게 예전 건 그냥 마이북이고 요즘 건뉴 마이북으로 나오던데 이게 박스에는 그냥 마이북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혹시 구형은 아니겠죠? 일단 8테라 용량이고 가격은 20만 원 초중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직구로 들어온 건또 워런티가 불편하니까 꼭 국내 정품으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년 무상 보증이라고 되어 있고 스티커 있으니까 외부에 비닐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비닐 그냥 버리면 큰일 나니까 꼭 스티커는 붙이셔야 됩니다. 이게 박스고 이제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꽤 센스가 좋네요. 이렇게 위에 박스를 까니까 이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체 개봉한 구성물입니다. 그 왼쪽 위에 네모가 이제 외장 스토리지고 이건 옆에 케이스 보관 커버고 그다음 여기 USB 케이블 있고요. 이건 대지코입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하나로 판매를 하나 봅니다. 그리고 판매 각 지역별로 기본 콘센트가 있고, 그 다음 앞에, 요게 위에 게 대지, 220V, 뭐, 요런 식으로. 대지코 같은, 아, 밑에 게 220V, 위에 게 110이네요. 대지코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은 북미형인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설명서들, 요렇게 구성입니다. 제품은 이렇습니다. 마이북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가요? 디자인 굉장히 예쁘죠? 깔끔하네요. 안반으로 이렇게 해서요. 위쪽은 유광이고, 아래쪽은 무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박스 사이즈는 큰데, 그냥 제품 자체는 그냥 하드보다, 하드 1.5배, 2.5배, 2배, 그 정도 크기입니다. 케이스 깨끗하죠. 하단은 무광이고 상단은 유광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하단 부분인데 여기 좌우에 끝에는 고무 러버가 있고 그다음 안쪽에는 하드가 보이죠? 저기 하드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짜리로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스티커 보이시죠? 이거 비닐에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붙여 두셔야 됩니다. 깜빡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여기 이게 후면입니다. 후면 포트가 있죠? 그래서 후면에다가 여기 하단에다가 정품 스티커 붙여놨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저기 상단은 USB 케이블이고 하단은 전원 포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세워두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요거 지금 연결했거든요. 연결하니까 8테라인데 7.27테라를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전송 속도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테스트를 하니까 오 괜찮네요. USB 3.0 포트에 꼽았거든요. 파란색 그러니까 실제 속도가 100메가 전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이게 이제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USB 3.0 꼽아도 이렇게 100메가가 잘 나와주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오 지금은 좀 내려갔는데 속도가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긴 해요. 지금 다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메가에서 80메가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진동은 조금 있긴 한데 그래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니까 책상의 진동이 느껴져요. 드르르르. 그리고 소리도 중간중간 드럭드럭드럭 이런 소리가 나긴 납니다. 근데 웬디가 뭐 이렇게 후기들을 쭉 찾아봤는데 내구성이나 전체적으로 좀 만족스럽대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구입을 했고, 20만 원, 어유 지금 속도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거 전체 한번 다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지금 다른 작업도 하고 있어서 컴퓨터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불안정해서 이렇게 속도가 내려갔을 수도 있고, 30대로 왔다가 다시 100메가대로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좀 변화하긴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 후기를 보면 그렇게 이런 거 같지는 않은데, 제거 이런 거 보면 아마
그 컴퓨터가 슬림 모드에 들어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찍는다고 계속 그냥 두고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잠깐 뭘 켜서 하니까 다시 100메가대, 110메가대로 올라갔다가 뭐 그렇네요. 지금 그래프가 보이시죠? 그래프가 저기 지금이 저기 검은색 지금이 35메가 속도대고요. 앞부분 쭉 보시면 100메가대, 110메가대 쭉 상단에 있는 게 전송 100메가대 속도입니다. 그래서 잠깐씩 내려가다가 다시 100메가대 나오고 100메가대 꾸준히 가다가 잠깐 이렇게 떨어졌다가 뭐 그러네요. 여튼 일단 그 안정하는 속도 안정, 전송 속도 안정하는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되겠고, 근데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 가격에 8테라, 정확히는 7.24테라지만 이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디 하드 보면 보통 3년 정도 쓰고 이제 용량 큰 걸로 다시 바꿨다 이런 후기들도 꽤 봤거든요. 그래서 뭐 사시려는 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뭐 사진 많이 저장해야 된다, 동영상 많이 저장해야 된다, 영상 같은 거 많이 저장해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사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듀오라고 모델이 있어요. 그건 진짜 USB 3.1 포트가 있어서 더 빠를 거예요. 그리고 그건 두 개, 하드 두 개가 레이드로도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인보드에서 쓰듯이 원투, 그러니까 제로로, 레이드 제로로 쓸 수도 있고 레이드 원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돈 좀 되면 그 웬디 마이북 듀오 제품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16기가 16테라 20테라까지도 용량이 나옵니다. 물론 가격은 두 배겠죠. 감사합니다.